아직 찾고 있는 중인데. 뭐 아직 하셔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기 다운할 것 같아. 지었던 태조 이성계 집안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태조 이성계 집안 제대로 무인 가족이었다. 7대조 이용부는 집안 최고 유지인 대장군이었고 그의 아들 이병어. 아, 좀 더 크게 말해. 뭔가 우물우물거리는 것 같아. 정준구 이거하고 의종 고려 18대 임금을 몰아낸 무신란의 주종 인물이었다. 이의방의 동생 이인은 무신정권 시절에 장군을 잇다가 이의방의 몰락과 함께 전주로 내려갔다. 이인의 아들이자 이성계의 고조인 이한사는 아버지 뒤를 이어 전주 지방의 지역가가 포켓몬 카드 세력을 펼쳤다. 그러나 중앙에서 파견한 벼슬아치와 알력으로 삼척에 거쳐 원나라의 통치권이었던 함경도 동북면으로 이주하여 대대로 원나라 벼슬사리를 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성계가 고려로 귀화한 것은 공민왕 때였다. 관원 정서가 강했던 공민왕이 원나라 관월의 쌍성 총관무 활용 지금 함경도 영흥지 영흥지방 국도아들을 회복하려고 군대를 파견하였을 때 아버지 이자친이 고려군을 지원한 이후로 작방도 강원도 이북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북이고 만옥영 병만사로 임명되었고 이자친이 죽자 이성계가 뒤를 이어 동북지방 실력자로 성장했다. 이후 이성계는 원나라 장군 세력 홍건적 여진족 외구 등 곳곳에서 창궐한 외적을 물리침으로써 군사적 강자로 떠올랐다.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의 경북군이 탈세했다. 어쩌고.